이번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업무 범위와 역량은 좀 다른 거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업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사람 혹은 좀 좁게는 동물 병원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좀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에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내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꼼꼼함이에요. 사실 어떤 회사를 가도 꼼꼼함이 흠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 저 사람 참 꼼꼼하다.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칭찬으로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꼼꼼함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이랑 말이 통하지 않아요, 동물은. 그쵸?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 착각하세요. 저희 강아지 앉아 하면 앉고, 이리야 하면 오고, 돌아 하면 돌아요. 그거는 사람 말 알아듣는 게 아니죠. 훈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과 단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습득을 한 거지,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더해요. 그 이유를 보면 일단 반려동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죠? 되게 내가 왜 이걸 여기서 당하고 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싫어하고 그러다 이제 배에 주사도 꽂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동물을 꼼꼼하게 면밀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나열했어요. 꼼꼼함이 필요한 이유예요. 일단 첫 번째는 실수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실수를 했는데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다가 좀 이렇게 소금을 좀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물을 좀더 많이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수습이 가능해요. 근데 의료 서비스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실수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티가 나요. 주사를 잘못 찔렀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아파서 난리가 나죠. 피하 주사인데 피하 주사를 놓으려고 넣었다가 백킹을 했는데 피가 쭉 달려 나온다. 이거 실수죠. 바로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숨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체크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좀 많아요. 보정을 하다가 좀 아프게 잡아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내가 실수를 잘못 잡았어. 근데 강아지가 바로 엥 해버렸어요. 보호자분이 굉장히 불쾌해하시죠. 그죠? 실수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작은 실수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강아지를 보정할 때도 내가 좀잘 보고, 내가 아무리 노련해졌을지라도 강아지를 보고 어디를 잡을지 잘 생각하고 보정을 하고, 이런 꼼꼼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뭐 처방했던 약을 혼동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습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인하는 습관,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 그러면 그 시각에 필요한 데이터는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9시, 12시, 3시에 강아지의 어떤 점을 체크하기로 했다. 근데 내가 12시에 너무 점심시간인 게 너무 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면 12시에 데이터는 없는 거죠. 다시 시간을 12시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끝인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럼 그냥 다시 3시 데이터예요. 그러면 원래 3개의 데이터로 보려고 했던 결과가 2개밖에 안 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걸 유념하시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놓친 실수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럴 수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은 빨리 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한 꼼꼼함이 필요하다. 늘 체크하는 습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 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좀 과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과학은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죠. 내가 하는 동안 노력했으니까 이건 괜찮아. 과학이 이런 말 하나요? 아니요. 과학은
과정이 어땠던 간에 결과로 말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내가 예상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게 과학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인 마인드로 결과를 보고 생각하셔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조금 오래 경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거 하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보호자가 포메라니안을 안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얘가 왼쪽 뒷다리를 며칠 전부터 들고 다녀요. 자, 여러분 순간 슬개골 타입으로 생각하셨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뒷다리를 드는 이유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소형견이기 때문에 슬개골 타입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푸들이나 말티즈나 소형견들한테 아주 흔한 선천적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것도 있지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 지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중에서 이게 보자마자 슬개골 탐구인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기도 전에 검사하기도 전에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 마인드가 아니죠. 여러분 아직 어떤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근데 벌써 결론이 나오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보고 결론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당연히 진료는 선생님이 하시죠. 진료를 하고 선생님이 진단을 하실 거예요.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슬개골 타구가 아니야. 다리를 드는 이유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고관절이 아파.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 혹은 근육이 아파. 뭐 전날 많이 뛰었다든지 해서 이쪽 다리를 너무 많이 썼더니 근육통이 와서 쓸 수가 없어. 아니면 실제로 뒷발바닥에 상처가 났어. 너무 쓰라리고 따가워서 바닥에 대질 못하겠어서 들고 있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학적인 검사 전에 단정 지어서 말하는 습관 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중시하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간혹 여러분들이 너무 딱 단정 지어서 말해버리면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그 말을 되게 쉽게 믿으세요. 나랑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보호자는 이미 이 아이는 슬개골 타구다 라는 마인드셋으로 진료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수의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계속 도돌이표처럼 아 그래서 얘가 슬개골 타구가 아닌가요? 이 질문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진료에 굉장히 방해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래의 테크니션이 될 여러분들에게 당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단정 지으는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정확함은 당연한 거라고 제가 썼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선생님, 혈액 검사 좀 진행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혈액에 어떤 시약을 1ml 넣고 5분간 상온에 방치했다가 기계에 넣는다. 자, 이게 정해진 프로세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1ml를 넣고 잠깐 좀딴거 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났어. 근데 다시 하긴 너무 귀찮아. 모르겠다. 그냥 기계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과정의 정확함이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할 프로세스를 못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그 실험용 혈액은 폐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뭐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어차피 5분 지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5분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5분을 넘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나왔으면 우리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키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 여러분들은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죠?